한동훈 장관이 이 사면을 반대했다. 그래서 결정적으로 나중에 그 MB와 김경수 두 정치인의 사면이 배제된 거다.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. 글쎄, 뭐 언론에 그래 나오는데 네. 문제는 한 장관이 반대한 이유가 언론에 공개된 걸 보면 정치인이 경제와 민생 살리는데 방해해야 된다고 사면 안 한다? 그러면 이걸 검찰들만 다 날아가는 거예요. 아. 그럼 이거 완전 검찰 공화국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? 하하. 그러잖아. 자기네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 정치의 모든 재단을 네. 그런 검찰의 시각으로 하면 또 요새 또 검사들이 앉아 있잖아요. 예예. 그럼 그게 검찰 공화국이지 뭐. 옛날에 군사 공화국이라고 한 건 아 군인들이 요새 앉아 갖고 다 차치고 포치고 다 하니까 그리고 그걸 군사 공화국이라고 그런 거지. 지금 마찬가지잖아요. 그러면 안 되지. 아유, 화가 지금 많이 나신 상태인데. 아니, 근데 이 장관님, 그렇게 따지자면은, 친이계 인사들도 군데군데 지금 많이 포진해 있잖아요. 대통령 그러니까 친이계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요소에 들어가 있긴 한데, 예, 예. 그 말빨이 안 먹고 한동훈 장관 말빨 하나에 눌렸다 하면, 그게 검찰이 정치인보다 우선한다는 것 아니야. 아. 그러잖아. 밀린 거예요? 밀렸다고 봐야지. 밀렸다기 보기보다 뭐, 검찰이 독주한다 이래봐야지. 독주한다. 아니, 동의하세요? 밀린 거예요? 뭐 이건 확인 안 된 얘기니까. 네. 그리고 그 사면 결정을 하는데 뭐 한동훈 보도는 그런 게 나왔지만 한동훈 장관 한마디에 또 그렇게 공약까지 했던 걸 번복했는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. 근데 나는 이번에 그렇게 경제인들을 한다고 그러면 왜 나머지 다른 또 중소기업 하다 들어가고 한 사람들도 같이 해주지. 그 재벌 회장급들만 하는 게 과연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될까? 아. 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